대표, 터치 한 번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주인공. 자, 왼쪽부터 한번 봐주실까요? 대한민국 뷰티계에서 가장 핫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차정혁 역을 맡았습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붓을 들고 있을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드시던데, 네, 붓을 들고 있는 포즈도 한번. 아, 멋집니다. 가운데 한번.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스탠 출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어시스턴트 한수연 역을 맡았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돌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아이돌 포즈 하나 있으면 하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아이돌 포즈 했을 때 가장 플래시가 많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긍정적이고 씩씩한 한수연 역으로 보내 색다른 매력을 발산할 김보라 씨였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너무 멋진 우리 삼바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흘러넘치는 끼와 완벽한 비주얼을 가진 한류스타 강도진 역을 맡았습니다. 청량한 소년미 한번 보여주실까요? 역할을 맡으신 거기 때문에. 네, 아, 좋습니다. 청량합니다. 아, 이번에는 섹시한 남성미. 아, 네, 멋있습니다.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남사친의 정석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온 탑클래스 여배우 백지은 역을 맡았습니다. 아, 등장만으로도 샵 우아, 샵 고고, 샵 심장 폭격,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네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 중에 또 주성욱 씨의 옛 연인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흐리기를 뽑아내고 있는데요. 최고의 실력을 가진 뷰티계 넘버원 오시은 역을 맡았습니다. 화려한 언변, 그리고 회색조 매력을 뽐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성욱 씨와 또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드라마 내에서 굉장히 재미를, 흥미를 또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가자! 라고 하면서 김보라 씨가 리드를 했습니다. 네, 두 분이 케미가 폭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의상 색깔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완벽주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어시스턴트가 함께 만나서 또 어떤 이야기를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도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네, 왼쪽. 터치, 네, 손가락 같이 함께 좋습니다. 자, 가운데 제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가운데도 한번 봐주십시오. 터치.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무대에서 잠시 대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세 분 함께 다 올라와서 다섯 분께서 같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를 이끌어갈 주역분들입니다. 주상욱, 김보라, 이태원, 한다감, 변정수 씨까지. 네. 네, 각 분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아, 왼쪽부터 볼까요? 네, 주상욱 씨의 리드하에. 왼쪽. 최고. 최고. 엄지손가락 들어주시고요. 손 한번 또 들어주시고요.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죠. 가운데. 가운데는 어떤 거 해볼까요? 하트 한번 해볼까요? 네, 하트. 아, 터치로 할까요? 네, 터치. 아,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섯 분께서 각자. 네, 이번에 오른쪽. 함께 봐주시고요, 오른쪽. 네. 왼쪽 한번 더, 네, 왼쪽 한번 더.
터치로. 네, 터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터치의 수장인 민연홍 감독님을 모시고 단체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감독님. V 한번 해볼까요? 네, V로 감독님이 결정하셨습니다. V 하시겠답니다. V로 한번. 네. 자, 그리고 터치로도 한번 해볼까요? 왼쪽부터, 네, 왼쪽부터 터치.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네.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파이팅. 파이팅. 터치 파이팅. 네, 올겨울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의 메이크업이라는 소재로 신선한 뷰티 드라마를 선보일 우리 감독님과 다섯 분의 배우들 만나봤습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고요.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잠시만 무대 아래에서 대기를 해주시고 단상이 준비가 되는 대로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무대 아래에서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